유상윤 셰프님은 브라타 치즈 말고 샐러드용 치즈로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페타 치즈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리스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치즈예요. 두부같이 생겼는데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부슬부슬 부스러지면서 이렇게 녹는 느낌인데 좀 짜요, 한국 사람한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오이, 배, 뭐 청포도, 오레가노, 식초, 뭐 올리브 이런 건 넣고 잘 섞어서 여름에 그 더울 때 그렇게 드시면 되게 시원한 느낌?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조합만 들어도 벌써 맛있겠어요. 입에 침이 고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게. 아, 전 예전에 프랑스 여행을 할 때 리옹 지역에서 한 노부부랑 저랑 같이 와인 한잔 했었는데 특별한 손님 오셨으니까 준비했다고 하면서 주황색 모양의 치즈를 꺼내주셨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그게 미모레트 치즈라는 건데 짭짤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달콤한 맛도 숨어 있고요. 짭짤한 맛도 있고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도 숨어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네, 저거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양상추하고 양파, 올리브 거기에 저 미몰렛만 갈아서 드세요. 네. 그리고 올리브오일, 후추. 네. 그리고 버무려서 드시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건 한없이 들어가요. 셰프 드래프트 가이드 올리브 쇼. 화요일 밤 9시 놀러 오세요.